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관내 곳곳에서는 봄철을 맞아 겨울에 쌓인 각종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정화 활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활기차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펼쳐진 이번 새마을 대청소는 각 읍면동별 일제히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시 시범 행사로서 기흥읍 오산천변에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 순찰대 등각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등 6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 생활 주변과 행락지 등에 대한 폐농기구와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능에 대한 30만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예총 용인지부가 지난 14일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1부 순서로 용인초등학교에서 통일공원에 이르기까지 길놀이 행사가 펼쳐졌으며, 이어 2부 행사로는 문예회관에서 윤병희 시장을 비롯해 송태옥 예총 경기도 지회장 등 도내 예총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예총 용인지부 창립식과 지부장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미 도예가로 널리 알려진 마순관 씨가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어진 3부 행사로는 관내 예술인과 외부 초청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피아니스트 임동창 씨의 피아노 연주는 관객들의 감탄사가 연발 터져 나왔으며, 국악인 박상옥 씨와 박연기 씨의 경기 민요도 함께 이어져 우리 국악과 현대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 개회식을 갖고 한 달간 상담 전문 교육에 들어갔던 29명의 청소년 상담학교 교육생들이 지난 12일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최근 청소년 비행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0월 문을 연 청소년 상담실은 지역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만남의 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문제를 제가 직접 저한테 접했을 때, 전 사실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고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식까지도. 그렇지만 이 상담학교를 다니면서 얻었던 거는 그 청소년들한테 제가 이제는 한마디 말이라도 할수 있고 그들한테 적어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상담학교를 다니면서 얻었던 큰 수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상담 전문 교육을 이수받은 상담원들은 앞으로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대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암 조강조 선생을 모신 수지읍 상현리 소재 신곡서원은 지난 11일 이현명 신곡서원 원장을 비롯해 유림회원과 문정중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향사를 가졌습니다. 선생의 높은 뜻과 큰 덕을 본받고 추모하는 이날 향사는 초원관인 윤병희 시장과 아헌관인 이현명 서원 원장, 종원관인 김건중 유림 대표의 헌장 및 배례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특히 중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겸한 참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각종 양분을 공급해주고 음악까지 들려주는 인공배지 양액재배가 관내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농촌지도서는 농촌진흥사업의 일환으로 100만 명 과자리 허다욱시로 하여금 퍼라이트 2호를 이용한 장미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란 토양 관비 재배와는 달리 무균, 무영양 상태의 인공배지를 이용해 배드를 만들고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을 적정한 농도로 자동 공급해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미 인공배지 양액재배의 경우 45일간의 생육 기간 동안 각종 양분을 투입하고 특히 그린 음악 시설을 설치해 명랑한 동요풍으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장미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해충의 저항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장미를 생산해 일반 재배보다 두 배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경재배라는 것은 이 통영재배하고 틀려가지고 이 꽃대라든가 꽃이 그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것, 질이 좋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굉장히 그 토경보다는 이 수경을 굉장히 선호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유류값 상승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생산을 중단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렇게 허다없이 농가의 경우 질 좋은 상품의 출하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은 백암명 가자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8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포고면 전대리에서 전대교관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소통의 원활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민 편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이번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해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길이 1060m, 너비 10에서 12m로 총 14억 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기존 구조물의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98 소년 소녀 가장 돕기 및 우리 경제 살리기 중소기업 박람회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용인초등학교 맞은편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주방용품에서부터 가구와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각 생활용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한편 우리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협의회는 지난 13일 중소기업 제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 일부를 관내 장학생 1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김양장동 소재 주식회사 일용건설 대표인 이병목 씨는 지난 11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평소 도로 관리를 위해 고생이 많은 시청건설과 소속 수로원들을 위해 방한복 15벌을 윤병희 용인시장에게 전달해 사회의 따스한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매립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립 시에는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발생되며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예방과 부패로 인해 발생되는 심한 악취의 제거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단축시키는 원인도 되며 소각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환경 보존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식사 후에 남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먼저 주방 싱크대에서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를 체 등에 담아 1차로 물기를 제거한 후 꼭 짜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베란다나 정원에 펴 말린 다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집안의 공터 등에서 발효제와 혼합해 일정 기간 부숙시켜서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음식 찌꺼기는 물기 있는 것을 소코리에다 일단 받쳐서 꼭 짠 다음에 다시 그것을 소코리에다가 담아갖고 베란다에다가 말린 다음에 앞에 조그만 밭이 있어서 거기다 거름으로 이용을 하고요. 물기를 금방 뺄 수 없는 것은 다시 그 옆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몁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와 수분 조절제인 톱밥 등과 미생물 발효기를 혼합해 발효시킨 후 부숙시켜 퇴비로 만들면 사료비가 비싼 요즘 같은 시기엔 가축 먹이로 유용하게 이용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봄철 행락과 결혼 시즌 등으로 유난히 음식 소비가 많은 계절입니다. 환경 문제 이전에 전체 농산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나부터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좀도둑이나 강도 등 범죄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차림 등이나 매사에 있어서 검소하게 생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